썰을 또 풀게 되는구만. 이 봉인되어 있던 곤잠 정신병원 썰 또 풀리게 되는구만. 때는 3년 전 내가 한참 20살 때, 이때 제가 어떤 벌칙이었나?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친구 만기와, 만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이제 만, 그리고 제가 아는 형 중에 친하진 않지만 그때 잘 몰랐었던 사이인데, 어쨌든 무당형이 있었어. 지금은 연락 안 돼요. 약간 안 좋게 헤어졌어. 이제 무, 그리고 저, 웬, 이렇게 있었어. 근데 나랑 이 무당형이랑 나랑 방송 컨텐츠 때문에 만나자고 했어요. 자기가 이제 무당이시라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만나자고 했지. 근데 내가 혼자 만나긴 또 무섭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만기를 불렀어요. 만기야, 내가 진짜 막말로 만약 이 사람이 날 칼로 찌르면 어떡하냐, 내가 너한테 연락하면은 너 나와줄 거야? 이러니까 죽으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너 친구한 지금 막 그랬어요. 그래서 나 나와달라 했어. 근데 얘가 나왔어. 나와가지고 이 무당형하고 나랑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났지.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장난기가 많아요. 얘가 장난기가 엄청 많아.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해요. 말하고 생각하는 애예요. 그래서 얘랑 나랑도 막 엄청 좀 싸웠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미리 말했어. 너가 뭐 너무 막말하지 말아라,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. 근데 만기가 또 막 귀신 보는 거 맞아요?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무당형이 나한테 몰래 와가지고 저런 애는 귀신 한번 들려봐야 된다고. 그래서 내가 형 진짜 팩 한번 가가지고 저한테 귀신 한 번만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? 이래가지고 팩알에 갔어요. 근데 이 형이 이제 장난식으로 말한 거고 그런 거 안 했겠지. 하여튼 팩알에 갔는데 곤잠 정신병원을 간 거야. 근데 이게 곤잠 정신병원을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거기 귀신이 진짜 너무 많대. 뭐지? 제가 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잖아. 여러분들 참고로 이 형이 진짜 무당인지는 저도 모릅니다. 네, 증거는 없어요. 어쨌든 이렇게 산을 보는데 이 형이 자꾸 와 거만해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산을 보면서 이 형이 자꾸 거만해 하길래 나는 이 산이 자기한테 거만하다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거만하다, 산주대 뾰족해가지고 거만하다 이러는 줄 알았어. 근데 이 형이 검하다는 거야. 검하다.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러니까 무당 자기 눈에는 귀신이 검정색으로 보인다.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. 연기처럼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연기난 거 있죠. 그런 연기처럼 보인다는데 그 곤잠 정신병원 뒷부분이 다 검정색 연기로 뒤덮여져 있다는 거야. 그 말은 즉슨 귀신이 진짜 많다는 거잖아. 아, 곤잠 정신병원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갔지. 이렇게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갔죠. 근데 가는 도중에 막혀있는 거야. 차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차를 여기에 주차를 시키고 여기서 걸어갔죠. 걸어갔는데 자꾸 이 형이, 아 자꾸는 아니고 이 형이 어디에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나 뭐 어쨌든 막 인사를 드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나 이 형이 왜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지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막 어떤 할머니 이렇게 보이는데 막 보인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나는 솔직히 이때 약간 좀 나는 또 안 믿었던 게, 저도 귀신 안 믿었어요. 저 절대 귀신 안 믿는 게, 저는 과학을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귀신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, 저는 약간 과학자 마인드였어요 옛날부터. 그래서 막 우주과학 좋아하고 옛날부터 지구과학, 우주과학 막 그런 거를 좋아했었지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막 종교 같은 것도 저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말했지? 하여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너무 무서운 거야. 여러분들 곤잠정신병원 정문 봤어요? 곤잠정신병원 정문이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
딱 들어가면 여기 이거는 이거고 이게 정문이 아니라 이게 입구고 정문은 아 정문 사진이 없네. 아 정문 여기 있다. 이게 정문이에요.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게 정문이야. 여기 정문 이렇게 철창 쳐져 있어.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. 그냥 길이 뚫려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냥. 여기에 근데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. 아 나 이때부터 무서웠던 게 여기 부처상이 왜 있지? 막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올라갔지. 그 오르막길이 엄청 오르막길이야. 오르막길인데 아 올라가면 올라가서 심장이 너무 아픈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 형한테 심장 아프다고 이거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막 이러니까 심장 아픈 거는 그냥 너가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팩트폭력을 날리시는 거예요. 너 운동 안 하냐고.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갔죠. 올라갔는데 딱 이제 아까 정문이 그거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 있죠. 딱 올라가면은 여기가 정문이에요. 이렇게 정문이 있어. 여기를 이제 가는 거야. 이렇게 정문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. 여기 안에가 너무 무서워요. 안에가 안 보여. 먼지 때문에 더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. 근데 갑자기 만기가 자기는 귀신을 믿는다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개무시하다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는 귀신을 믿는다면서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장서기가 너무 싫다는 거야.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큰일인 건 무당형은 자기가 앞장서면 안 된대. 자기는 무조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야 너희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. 그래가지고 씨 난 무서운데 제가 이제 앞장섰죠. 앞장서는데 아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. 저는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누가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. 여러분들 화장실에 아 화장실이 아니야.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 그 계단 쪽으로 가면은 울리는 곳 있죠. 그 울리는 곳에서 이렇게 걸으면은 그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 있죠. 뭔 말인지 알라나?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아 그냥 사람이 있구나 이랬지. 왜냐면은 거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올라가는 길에도 사람이 내려왔었어. 그래가지고 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무당형한테 형 위에 사람 있나봐요 이랬는데 무당형한테 개혼났어요 그때. 아 그 형이 엄청 화냈어. 귀신 아니 소리 들려도 소리 들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가가지고 아 형 그냥 사람 소리 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셔 이랬는데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귀신 소리일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약간 쫄았죠. 저는 하지만 전 그때도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난 솔직히 이때까지 이 형이 약간 약파는 줄 알았어. 왜냐면 사람 소리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사람 소리잖아 솔직히. 왜냐면은 사람 나오는 것도 제가 봤으니까. 아니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. 안에도 사람이 그 나오는 사람만 6명 정도가 있었고 밖에 차에 사도 사람이 있었어. 만기는 맨 뒤에 있었지.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위에서 계속 나니까 아니 왜 자꾸 위에서 소리가 나지?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또 내가 그 형한테 형 여자 있나봐요 이렇게 말을 했어. 근데 그 형이 진짜 개 화내는 거예요. 아 소리 듣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귀신 들리고 싶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형 이건 무조건 사람 소리잖아 이랬는데 지금 여기 사람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난 못 믿었지. 위층에 사람이 난 들었으니까 소리를.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귀신 소리냐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솔직히 좀 따졌어. 짜증나가지고 무슨 자꾸 귀신 있다고 하니까.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아니 형 무슨 귀신이에요 이러면서 만약 귀신이 있다고 해도 제가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? 저는 일반인인데 이러니까 그 형이 자기 근처에 있으면은 그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그런 기운이 좀 나올 수 있대.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옛날 기억이어서 제가 대충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그 형 뭐 되게 전문적으로 말해줬는데 나 모르겠어.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들었어. 그래서 제가 그때도 솔직히 잘 안 쫄았습니다. 왜냐면 저는
귀신을 안 믿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건 뭔 소리지 이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2층까지. 그래서 난 그때도 안 무서웠던 게 위층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, 만기랑 저도 말했던 게 위층에 사람, 내가 만기한테도 막 그랬거든. 그 위층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기가 이 무당령을 약간 논리적으로 막 디스하자는 거야. 위에 사람 있을 거다 그러고 만기가 이렇게 나랑 같이. 그래서 나도 약간 이 형 못 믿으니까 야 박, 위에 사람 찾으면은 그거 가지고 증거물 해가지고 따박따박 따지자 이랬어. 위에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. 나 이때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, 이게 그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. 계단은 두 군데예요 이런 빌, 이런 큰 건물은. 그리고 이렇게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있고.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여자가 일로 내려왔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. 근데 여기가 막 없는 거야. 계단이 무너져 내렸어. 오른쪽은 무너져 내렸어. 여기가 없고 여기도 없었어. 무너져 내려가지고. 그 올라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고, 일로 간 다음에 일로 가면 옥상밖에 없었어요. 아 한층 더 있었나?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없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 형한테 약간 의지하게 됐죠. 제가 이 형 팔 진짜 엄청 세게 잡고 있었어. 잡고 만약에 형 귀신 소리가 다시 들리면 어떡하냐 막 이러니까, 일단 이 형이 뭐 누가 여기서 그 귀신한테 인사를 드려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. 내가 계속 뒤돌아봤거든. 뒤에 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우니까 계속 뒤돌아봤는데. 그리고 이제 옥상을 올라갔어요.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 형이 이렇게 막 보는데 아 진짜 여기는 터가 진짜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내려갔죠. 내려간 다음에 다 내려왔잖아. 여기에 딱 내려왔잖아. 딱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발자국 소리 있지. 그게 또 한 되게 천천히 들렸어. 또각 또각 아 또각이 아니야. 운동화 소리였어요. 두벅 두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형 뒤에서 소리 나요 뒤에서 이러는데 막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나간 다음에 저는 바로 다리가 풀렸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한테 약간 기대서 내려갔어요 저는. 그랬던 썰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후로는 절대 폐가를 안 가요.